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섹터인 2차 전지 섹터. 그중에서는 양극재가 아닌 동박 쪽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박의 경우 사실 2차 전지 셀가의 원가 비중 대비 양극재는 60% 이상이지만 동박은 5%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동박의 이제 극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동박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은 2022년 28만 톤, 2025년 60만 톤 이상, 그리고 2030년에 가게 되면 140만 톤 이상의 확보를 필요하는 동박 수요 시장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3사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캐파를 상당히 잘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수요의 50% 이상, 2025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수요의 80% 이상의 캐파를 확보할 만큼 글로벌 이제 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좀 우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3사라고 하면 SKC,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 글로벌 투자도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와 유럽 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기반이 유럽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 일진머티리얼즈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상당히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동박 시장이 앞으로 꾸준하게 좀 진행이 잘 될 것이라기 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동박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살짝 있잖아요. 뭐 종목은 어떤 것들 보시는지. 네, 말씀드렸더니 동박의 이제 국내 3사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SKC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의 경우 이제 동박 사업,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캐시플로우 사업인 화학 사업부, 최근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더스트리 사업부, 신성장 산업인 반도체 소재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SKC 매출과 영업이익도 3분기 프리뷰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약 8,4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부의 중단 사업 처리 부분, 그리고 화학 사업부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지만 이제 사업부별로 살펴보게 되면 동박 쪽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동박 쪽 3분기 영업이익이 약 33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도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에 6공장이 증설이 되고 나서 가동률 향상이 꾸준하게 되고 있고 해외 고객사인 CATL이 출하량이 감소하였지만 국내 고객사들의 출하량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제품 가격 동박보다 더 큰 폭의 감소폭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통해서 전분기 대비와 유사한 수익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말레이시아 23년 3분기에 5만 톤의 공장이 추가 양산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면 국내 최대 캐파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긍정적으로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부가 매각이 되고 나면 현재 여러 가지 투자들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SKC 회사 측에서도 지금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600원 가까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동박이 좀 잘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볼만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 SKC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지금 현재가가 10만 원대인데 12만 원대까지 보자라면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시고 손절가는 9만 원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